안녕하십니까 박상현 박사님. 클라스가 다른 뉴스클라스 박상경입니다. 클라스가 훨씬 다른 뉴스클라스 박상경의 네. 뉴스클라스 시간입니다. 오늘 비가 솔솔 오는데 네. 네. 잘 오셨습니까? 네. 뭐 아침에는 보니까 네. 비가 좀 오긴 오는데 네. 오후가 걱정입니다. 오후에 많이 온대요 또? 네. 오후에도 일부 지역에도 폭우가 오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뭐 네. 지금 정도는 아마 괜찮을 것 같습니다. 비만 많이 온다 그러면 반지하에 사시는 분들은 네. 가슴이 철렁 내려갈 거예요. 네. 비가 오기를 기대했던 사람도 있어요. 누구요? 국민의힘의 모 의원이 있습니다. 징계위에 올라갔습니다. 네. 그 사람 뭐 윤리 징계위에 됐다. 네, 들어 올라갔습니다. 네. 얼마나 뭐 징계. 네, 비가 좀 더웠으면 좋겠다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비가 지고 자꾸 그렇게 네. 우리 국민들 스트레스 받게 하면 정말로 네. 하늘이 노합니다. 국민의힘 당사만 그냥 비가 확 쏟아지는 거 아니에요? 그냥? 네? 그건 안 되겠죠. 네. 국민의힘에 괜찮은 분들이 있으니까. 네. 네. 비는 공평합니다. 그렇죠? 국민의힘 당원들은 또 네. 눈 뜨고 지켜보고 그럼요, 있습니다. 네. 우리 당원을 중시 여겨야 됩니다. 자, 오늘 우리 박사님께서 준비하신 주제가 첫 번째가 특별 감찰관 얘기인데요. 이거 정리 좀 해주세요. 이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이거는 사실 특별 감찰관이라고 하면은 네. 박근혜 정부 때 도입이 됐었죠. 네. 그래서 대통령 배우자, 예. 그 다음에 사촌인의 친척, 또 대통령실 당시 청와대의 네. 수석급에 대해서 비위를 감찰하는 상시 감찰하는 시스템을 둔 겁니다. 예. 그런데 2016년 9월에 이석수 특별감찰관 아시죠? 그래서 내부 논란 때문에 잘합니다. 예. 그건 잘 아시죠? 예, 예, 그건 넘어졌어요. 그 이후에 6년째 공석이에요. 문재인 대통령도 임명하지 않았어요. 아 이거는 과오로 남는 거죠. 임명했어야 되는 거예요. 하지 않고 지금까지 있는데 이제 윤석열 정부가 들어섰으니까 법치대로 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제 특별감찰관을 임명하라고 얘기하니까 그동안에 지금까지 시간 질질 끌다가 이제 대통령실에서 나오는 얘기가 뭐냐 하면은 국회에서 합의해주면 국회의 뜻에 따르겠다. 대통령께서 먼저 국회에다가 임명을 요청을 해야 되지. 국회에다 떠넘긴다? 오케이, 그러면. 국회에서 논의하자고 그러니까 국회는 집권당이 국민의힘 아닙니까? 네. 야당이 먼저 사과하시라. 뭘 사과해요? 5년 동안 임명하지 않은 거. 사과해라. 또 이번 기회에 북한 인권재단 이사도 같이 하자. 끼워넣기 네. 하겠다. 안 하면 못해. 민주당, 이게 뭐야?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실은 국회로 넘기고 국회에서 여당은 야당으로 넘기면서 결국은 특별감찰관제도 이렇게 망가지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하고 싶지 않은 거지. 안 하는 거죠, 그럼요. 예, 그럼 챙겨 좋잖아요. 또 내 탓이야. 내 사과 안 해. 우리 못해. 박근혜 때 그 문제가 터졌던 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네. 옥상을 만들어버리고. 근데 그 문재인 정부 관계자들은 그런 얘기를 해요. 특별감찰관이라는 것이 이제 대통령 친인척부터 해서 다 하는 거 아니에요? 네. 대통령도 할 수 있어요. 네, 사촌 이래만 합니다. 네. 공수처가 있었으니까 안 했다라고 하는데 하는 게 좋았겠죠. 하여튼. 했어야 되죠. 그럼 네. 제도를, 안 그러면 제도를 폐지하든지, 그죠? 그럼 그때고, 그러니까 그때 못했기 때문에 윤석열 정부가 서선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그러니까 그건 뭐 있었던 거 그렇게 봐야 되겠죠. 그러면 윤석열 정부는 그거와 탈리해야 되는 것이요. 근데도 불구하고 또 당신 탓. 한다는 것은 정권 교체의 표를 몰아준 네. 국민들한테 대한 예의는 아니다. 그리고 언제까지 이런 식으로 니 탓, 상대방 탓 하면서 보낼 것이냐라고 하는 비판 여론이 적지 않다는 겁니다. 근데 북한 인권제도에 이사를 같이 임명하자라고 얘기하는데, 네. 그죠? 이 국민의힘이, 한겨레 신문 사설 볼까요? 국민의힘이 특별감찰관과 북한 인권재단 이사 추천을 하나로 묶어서 동시에 처리하자고 더불어민주당에 제안했다 그랬단 말이에요. 네. 북한 인권재단이라는 것은 북한 인권법에 입각해서 만들어지는 거죠? 네, 그렇죠. 왜 이렇게 북한 인권재단? 그러니까 민주당은 끝까지 반대하고 있는 것이고. 반대하고, 왜 반대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북한 인권법이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네. 이미 우리 내부의 법적인 시스템에서 한계를 넘어섰을 뿐만 아니라 자칫 남북관계에서 적절치 않는 사인을 줄 수도 있는 것이다. 북한 인권법이. 예, 그리고 또 남북관계를 악화시킬 수 있고. 그리고 인권과 관련해서 끊임없이 북한에 대한 공세를 할 경우에는 또 결국은 우리만 국제사회에서 또 다른 책임을 질 수가 있으니 이 문제는 좀 더 논의를 하자. 그래서 아직까지 지금 여야 간에 계속 이 문제가 논쟁 중인데 이번 기회에 아예 네. 국민의힘은 그 북한 인권재단의 이사를 끼워넣게 해가지고 같이 하자. 이렇게 이제 패키지를 모은 거죠. 보통 패키지 모으면 상대방이 안 받아주거든요. 상대방한테 아바드주기를 원할 때는 패키지를 모읍니다. 패키지 전술이구나. 그렇죠. 아. 그렇게 해서 민주당은 당연히 못해. 그래? 네 때문이야. 아니 근데 그 윤석열 대통령이 무슨 비핵화하면 북한에다 모두 제공하고 모두 제공하고 막 그런다 그러잖아요. 네. 근데 북한 인권재단 이사를 임명하게 되면 북한에서 김정은이가 아 저걸로 또 나를 치려고 그러는구나.
아, 팀스프릿 아니 북한 한미 군사 훈련도 전반기 1분기는 방어 훈련이고 후반기 훈련은 공격 훈련이라는 거. 네, 네, 네. 그리고 그 참수 작전까지 들어가 있대요. 네, 들어가 있습니다. 예. 네, 네. 그럼 북한에서 뭐 어떻게 생각할지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이것이 우리가 이런 주제와 관련해서는 네. 아, 뭐 기분이 좋다 이런 문제가 아니라 네. 냉철한 남북관계 동아시아의 국제정세를 보면서 논평을 하고 분석을 해야 그게 국가 이익에 도움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예. 국가 이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 방식이라고 얘기하면 은 뭘 네. 해도 상관없어요. 뭐 북한 인권재단 이사 100명 해도 괜찮습니다. 그런 논쟁이 아니고 과연 어떻게 하는 것이 지금 이 시점에서 대한민국이 남북관계를 주도하고 동아시아의 평화를 모색하고 더 나아가서 네. 안보에 대한 리스크를 최대한 줄이면서 민생과 경제로 이 집중 국력을 집중할 수 있을 것인가 어떤 선택이 그 네. 문제를 고민하는 것이 정답인데 지금 그런 고민을 하지 않고 난 다음에 그냥 너와 나 같이 뭐 죽자 사실 뭐 이런 방식의 얘기를 하다 보니까 민주당은 받아줄 수도 없는 것이고 대통령 씨는 편하죠. 우리는 당신들이 한다고 하는데 왜 안 줘? 우리 책임 없어. 뭐 이런 식으로 지금 가고 있는 겁니다. 아, 특별감찰관 안 해도 국민이 다 감찰관이에요. 걱정하지 마세요. 윤석열 대통령. 우리가 다 감찰합니다. 예. 근데 대통령실은 김은희였기 때문에 아마 정말 받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아,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가 다 감찰하니까. 여기 문화일보 사설 중에 한 대목은 마음에 드는 예, 그런 예, 게 문화일보, 문화일보 사설입니다. 네. 특별감찰관 문제도 국회에 떠넘기지 말고 대통령실 앞장서야 된다. 당연한 얘기입니다. 이거 대통령실에서 추천을 해야 되는 거죠. 추천을 추천서를 보냅니다. 빨리 좀 해달라고. 그렇게 하지 않고 난다면 국회에서 해주는 대로 하겠다. 국회에서 안 하면 안 하는데요. 그러니까 대통령실은 그럼 국회 탓이지. 그럼 뭡니까? 하지 말라는 얘기지. 이거는 문화일보의 사설이 맞는 얘기고. 왜 그럴까요? 뭐 걱정되는 게 많은가 보죠. 좀. 김건희 여사가 문제 터질까 봐. 아프죠. 그럼요. 감찰관이 들어오는 사전, 사전을 막아라. 간단치 않죠. 안 할 수는 없고 제일 좋은 방식이 국회대로 해라. 어 그럼 국회 하면 어떡하지? 국회가 안 하죠. 왜?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는 이렇게 패키지 사과해 뭐 이런 식으로 넣으니까 안 하는 정권 내에 좀 합리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은 김건희 씨에 대한 문제가 밖에서 외부에서 펑펑펑펑 터지기 전에 내부에서 좀 해서 좀 다독거리자 막 네. 이런 생각을 하고 왜냐하면 펑펑펑 터지면 헤어나올 수가 없거든요. 네, 네. 지금 쫙 막 터지고 있잖아요. 정치적인 정도의 길이죠 그게. 그런 그런 얘기를 문화일보에서 한 거 아니냐. 그러다 보수가 다 무너지니까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 김건희 씨 얘기인데 김건희 여사에 대한 문제. 네. 김건희 특검법이 발의됐습니다. 김영민 의원이 했어요. 그죠? 네, 10명에서 네, 했는데 네, 네. 이거 무슨 뭐 국정조사만 한다 그러다가 특검법이 이제 계속 지금 그 특검법 하라고 요구 강했었단 말이에요. 네, 네, 받았어요. 네, 네. 네. 근데 이게 이제 우리가 일반 여론에서 국정조사를 하자, 네. 특검법을 가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여론은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것이고 학자나 평론가들도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당연히. 네. 이제 중요한 거는 그런 요구가 일종의 여론이 형성이 되는 것이고 이것을 실행하는 것은 민주당이죠, 그죠? 정치 현실에서 그걸 풀어야죠. 풀어나가는 거거든요. 그 국회에 그 많은 의원들이 있는 것이고 전문가가 있는 것이고 네. 또 그 관련되어 있는 정보를 받을 수 있는 능력도 있는 것이고 힘도 있는 네. 것이고 권한도 있고. 그런데 이번에 김용민 의원 등에서 10명과 또 네. 무소속의 민형배 의원이죠. 탈당하신 분. 11명이 이번에 함께 공동 발의자로 냈는데 그 잘 안 될 것 같아요. 명단이 누구? 저거 오셨어요? 10명은 뭐 서영교 의원, 장경태 의원, 정청래, 황우나, 뭐 민형배 등등 다 11명입니다. 유영찬 의원은 없나요 여기? 없습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네, 없습니다. 자, 그런데 특검법을 냈다고 하면 되게 중요한 대목이거든요. 대통령 영부인을 향한 특검법 아닙니까? 정말로 실효성 있는 준비를 하고 난 다음에 딱 터트려야 돼요. 그래서 아 민주당이 하면은 되는구나. 역시 능력이 있어. 그래 힘을 실어주고 이게 돼야 되지. 국정조사 한다고 했는데 막상 되지도 않고 그냥 어영부영. 오 특검법 하는 거야? 또 이거 한다고 하나 또 어영부영 이렇게 가버리면은 진짜 무능한 것을 보여주고 그러니까 있는 거거든요. 이게 우상호 위원장하고 박홍근 원내대표하고 얘기가 된 거는 아닌 것 같아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안 하니까 10명밖에 안 된 거거든요. 개혁적 의원들이 이걸 치고 나간 거예요. 네, 네, 네. 이거는 저는 안 하나니 못하다. 이를테면 김용민 의원이 특검법을 발의한 배경은 이해가 돼요. 배경은 보니까 검찰의 기초적인 소환조사도 안 하고 있다. 지금 그렇죠. 또 학력 경력 위조했다는 의혹 지금 수사 중이죠. 네. 빨리 밝혀야 됩니다. 경찰 할 네. 가능성이 별로 없죠. 세 번째. 인테리어 공사 저도 궁금합니다. 어떤 분들이 그 대통령 관저에 인테리어 공사를 했는지 그리고 또 공시에 올라간 다음에 3시간 만에 네. 계약이 맺어지는 그 초스피드한 계약
도대체 어떤 분인지 궁금합니다만은 그러나 이것을 특검법으로 한다고 하면은 어떤 순서가 따라야 되느냐. 특검법을 보면은 아, 특검법에 좀 절차가 있고요. 제2조 1항에 네. 1항에 특별검사 수사가 필요하면은 본회의에서 의결이 돼야 됩니다. 본회의 의결은 여야 합의가 기본이거든요. 국민의힘의 합의가 항상 거의 없습니다. 그럼 억지로 그러면 가반이 되는 민주당이 단독으로 밀어붙이다 칩시다 그냥 이거는. 단독으로 총화시켰어. 엄청난 여론에 불구하고 저는 그렇게 해야 된다고 봐요. 봅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특별검사 후보 추천위원회를 구성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네. 추천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해서 7명이거든요. 네. 당연직이 법무부 차관, 법원 행정처장, 대한변호사 회피자의 3명입니다. 네. 국회가 추천 4명입니다. 당연히 3명 안 하겠죠. 국민의힘 2명 안 하겠죠. 민주당만 2명 추천하지 안 되는 겁니다. 이것부터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건 있을 거예요. 뭐냐 하면은 윤석열 정권이 굉장히 리스크가 심해져 왔고 김건희를 특검 대상에 올려놓지 않으면은 지지율이 10% 이하로 빠진다. 이럴 경우는 가능하죠. 받을 거예요. 받을 그렇죠. 거고 그리고 이 김건희 씨에 대한 조사는 국정조사 같고 턱도 없어요. 네. 그 증인도 안 나올 테고 여야 공방 국정조사 많이 보셨잖아요. 김건희에서도 안 올라서 아니야. 국정조사 우리 많이 하죠. 네. 국정조사 여야까지 하다가 뭐 이 그다음에 얘네들 분명히 이제 국정조사 하자 그러면 문재인도 국정조사 하자. 네. 분명히 그럴 거예요. 네, 그렇죠. 어? 그러다 보면 끝나요, 국정조사. 네. 제가 봤을 때. 그러니까 그때 일주일 전인가요? 박상민 박사님이 중요한 말씀 하셨는데 특검 가기 전 단계에서 국정조사를 할 수 있다. 이 문제는 특검을 하지 않으면 풀리지 않는다. 네. 그렇죠. 네. 저는 그래서 모르겠어요. 박홍근, 아, 제 짐작입니다. 아니, 박사님 뉴스 클래스 입사합니다. 제가. 아니, 왜 됐어요? 예. 제 짐작에는 먼저 좀 김영민 의원이 치고 나온 게 아니냐. 이 문제는 특검 외에는 해결할 길이 없어요, 사실상. 네, 네, 네. 김건희 씨를 누가 조사할 거예요, 도대체. 검찰은 탁 면제부주잖아요. 경찰도, 아니, 무슨 경찰 종합학교 졸업식에 가갖고 피의자 될 사람이 말이에요. 조사받는 사람이 흉장을 달아줘요. 경찰관 기본급 인상. 참, 나오나. 네. 그래서 전 잘했다고 봅니다, 김건희. 아, 자, 그래서, 네. 자, 그 두 번째 단계는 네. 일단 특별검사 추천위원회가 구성될 가능성은 별로 없다. 세 번째. 그럼 구성됐다고 또 칩시다. 네. 구성됐다 치면은, 세 번째는 특검법 3조 1항에 따라서 대통령이 특별검사 후 추천위원회에 두 명을 추천하도록 의뢰를 해야 돼요. 윤석열 대통령이 할 가능성이 별로 없죠. 거의 없죠. 밀어붙여야죠. 아, 전에도 이명박이. 네. 그 어디 땅입니까, 그거. 자, 그래서. 그것도 이명박은 아직 받았어. 자, 이런 상황이 된다고 얘기하면, 네. 이와 관련되어 있는 정세를 국민주당에서 검토를 하고 난 다음에 치고 나가는 것이 방금 이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치고 나가면 정말 그건 전략적이에요. 네. 근데 저는 그 반대입니다. 그냥 한번 쳐본 거예요. 내본 거예요. 여론에 밀려서. 아니, 하다가 이제 정기국회 들어가면 그냥 허지부지 될 가능성이 많아요. 아니요, 새로운 지도부가 뽑히면 달라지죠. 아, 이재명 그렇죠. 의원이. 그렇죠. 여야 최고위원들 뽑히면 그 사람들의 정치적 생명은 확실하게 싸워야 되고 자, 확실하게 개혁해야 돼. 그렇지 않으면 그 민주당 지도부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런 문제를 제기하는 거는 예. 이 교수님은 좀 전략적인 포인트가 있을 것이다. 네. 박성명은 전혀 없다. 안 하는 것 같은 얘기를 하지 마라. 이라고 따끔하게 얘기를 했는데. 아니, 자, 그러면은, 뽑히면 달라질 그러면은 이재명 의원이 만약 당대표 됐을 경우는 이 문제가 어떻게 풀어나가는지는 굉장히 중요한 관전 포인트죠. 그죠? 그렇죠. 민주당의 개혁성과 어떻게 보면은 이재명 대표의 정치적인 리더십이 걸려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가 끝까지 주목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국민들이 김건희 씨에 대한 특검을 하자고 그랬을 때 반대하는 사람 거의 없을 거라고 봐요. 워낙 많잖아요, 지금. 어젠가 어디 그 유튜브에서 그런 방송을 하던데 지금 뭐 12개? 12개의 그 방송 나온 거예요, 제 밤에. 네, 네, 네. 이제 잠이 안 와서 잠깐 봤는데. 아, 네. 그 지금 대통령실 관저하고 저 뭐 그 뭐 기타 등등 뭐 용산. 네. 김건희가 추천한 업체가 12개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와 지금 네, 이제. 물론 네. 유튜브에 나온 거니까 네, 네. 사실 확인된 그런 상황이란 말이죠. 네, 네. 야, 집권 초기에. 네. 아니, 그 사람이 했건 안 했건, 네. 관계하지 않았건 했건 간에. 이런 논란이 벌어진다는 거, 어느 나라에, 네. 루마니아에 남고, 누구죠? 무슨 부부? 나 생각나는 그저 있어. 어느 나라에, 대통령 부인이, 이런 논란에 휩싸이는 나라가 어느 나라가 있습니까? 대통령실과 네. 대통령 관저공사에 네. 영부인이 사적으로 맺은 인연을 맺은 사람들이 와서 국민도 모르게 공사한 한 나라, 전무후무합니다. 루마니아 말씀하지 마시죠. 네. 루마니아 기분 나쁩니다. 루마니아. 알았습니다. 그날도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아, 근데 그거를 네. 지금 검찰이 하겠어요? 안 하죠. 검찰은 다 무혐의 처벌하는데 경찰 또 그 밀정 출신이라고 의혹 받고 있는 네. 경찰국장 김순호 씨가 경찰국장인데 그럼 경찰에서 하겠어요? 안 할 거 아니에요. 그럼 누가 해요? 국회에서 해야죠. 밀어붙여야 된다. 나는. 민주당의
고도의 정치력을 네. 발휘하라. 그렇지 않으면은 아예 접근하지 마라. 아, 그거는 이제는 이기는 게임을 좀 해달라. 박사님 말씀이 맞아. 그거는 우리는 얘기해야 되는 거고. 아, 그럼요. 우리는 그럼. 요구해야 되는 거고. 네. 그걸 국회에서 풀어서 특검법을 관철시키는 것은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그게 야당의 몫이죠. 그 해야 돼.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명박 때 어디야 그 무슨 땅이죠? 거기 해먹었다는 거. 그것도 특검법 발의됐어요. 네네. 조사됐어요 다. 예. 여기 토마토 뉴스 한번 칼럼만 볼까요? 저도 이거 네. 들은 얘기라서 어쩌면 이게 똑같은 얘기가 싶어서 네. 그래도 사적으로 들은 얘기인데 예. 뉴스 토마토 칼럼에. 도이치 모터스 이번에 특검에도 도이치 모터스 있습니다. 네. 도이치 모터스 의혹 관련 정황을 잘 아는 관계자의 말을 들어보면 이 칼럼입니다. 아 뭐라 그래요? 작전을 짜고 자금을 모으는 과정에서 강남 자산가들을 중심으로 재력과 권력을 가진 사람들을 모집하는 경우였다고 한다. 강남시 재테크를 보면은 강남 주부들의 이런 투자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났다. 저도 이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이거 뉴스 통화도 칼럼에서 이런 말 하다 보니까 아 이게 저는 사실이구나. 또 그랬을 가능성이 많단 말이죠. 그런데 박사님, 그 대통령 취임식 날 그 누구입니까? 지금 얘기하신 주가 조작. 네. 도이치 모터스? 도이치 모터스. 아, 네. 권오수 회장의 아들과 네. 부인이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했다. 아, 그럼요. 그 네. 누가 추천? 혹시 초청 받으셨나요? 저요? 예. 네. 아, 이제 말 이제 그런 분들 추천 받고 여사님 거죠? 추천으로 해서 한겨레 신문에 단독 보도가 됐죠. 네, 네, 여사님이 추천하신 분. 네, 네. 범죄자의 아들과 부인을 네. 초청했어. 네. 보통 관계는 분명히 아니에요. 어? 도이치 모터스 사건을 그러면은 이거를 지금 한 사람만 조사를 안 받고 있잖아요. 다 조사받아서 지금 감옥 가 있고 재판받고 있는데 유일한 한 사람이 안 받고 있어요. 검찰에서 안 하잖아요. 네. 어디서 할 거예요? 특검에서 해야지. 시간 나면 이거 아, 예, 예, 매일경제 예. 칼럼 하나만 더. 네, 그러시죠. 조금만 더 넘어가겠습니다. 예, 예, 예. 매일경제. 또 다소 좀 보수적인 신문인데 매일경제의 네. 칼럼을 보니까 국민들은 정유라의 대학 입학과 고교 졸업이 취소되는 과정을 지켜봤다. 네. 조국 딸 조민의 의대 입학이 취소되는 것도 지켜봤다. 네. 이재명도 던진 것을 왜 김여사는 던지지 않느냐. 선거에서 이겼으니 괜찮겠지라고 생각하는 건 아닐 텐데 참 이상한 말이다. 김여사, 김건희 여사 스스로 누구보다 진정성 있게 던지는 방법을 고민하고 실천해야 된다. 이거는 우리 유교수님과 똑같은 생각이네요. 네. 던져야 삽니다. 아 이렇게 던지지 않으면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물면서 결국은 아니, 빵 터지고 만다는 사실. 김건희 씨가 스스로 던진다고요? 특검을 받아줬나 얘기. 아유 참. 밖에 만들어야죠. 아, 만들어야 되겠죠. 던질 사람입니까? 우리가 너무 잘 아는데. 네? 우리 저 서울의 소리 이명수 기자가 취재했던 일곱 시간 네. 녹취. 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여기 이명박 내곡독당이라고 네. 배승원 님이 알려주셨네. 아, 네, 내곡독당 생각이 안 났어. 자, 이 대목에서 우리 저 장원호 PD님, 장 PD님, 우리 들어와신 시청자분들의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격렬하게 댓글로 응원해주신 시청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네, 진짜 고맙습니다. 네. 응원 댓글 한번 읽어볼까요? 네. 권재경님, 융화 교수님의 코멘터리 정말 마음에 쏙 들어오는 내용입니다. 깊이 감사드립니다. 아, 이거 안 읽을 수가 없는데요. 막가르님. 모두 보이자 융화의 뉴스 코멘터리로 사실과 해법을 알려주니까. 아 여기 박상현 박사님의 뉴스 클래스 시간 한 얘기예요. 그것도 같이 해주세요. 네네 두 분 다 해당되는 거죠. 네. 자 댓글 민심도 한번 보겠습니다. 이종용님 저 썩어빠진 기득권 놈들 때문에 도리가 되었잖아. 서민들은 먹고 사느라 바빠서 정보의 어두운 걸 언론이 편파 왜곡 보도에 속아 2번 찍게 만들었지.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이재명은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래서 뉴스 코멘터리를 보셔야 됩니다. 예. 자, 봄의 왈츠님. 실력은 초등생인데 대학 입학시켜놨으니 무슨 공부가 되겠어요? 네. 인내천님. 특검, 국조, 한가한 소리 안 해. 매주 전국적으로 퇴진 부르짖는데 라고 좀 매섭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특검도 한가한 소리를. 아, 그래도 법의 심판 때는 올려야지. 그리고 강우주님. 박상병 교수님은 논리적이고 냉철하시네요. 강우주님이 보니까 찐팬이야 우리 박상인 박사님. 아 그렇습니다. 네. 여러 번 보고 있어 그냥. 아 그렇습니까? 네 고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외에도 하여튼 서미경님, 민주님, 또 김유재님, 네 신기한님, 또 유달산님, 인내천님, 서예수님, 카라님, 영숙님, 또 서예수님, 사라이님, 배승호님, 영숙님 계속 올려주시네. 네 돈 없는 아줌마님. 네. 또 홀로석이님, 권양우님, 곽베베TV님, 네, 김미환님, 서예수님, 네, 계속 연꽃님,
네, 돈 없는 아줌마님도 계속 올려주십니다. 빼빼님. 고맙습니다. 자, 세 번째 주제. 예. 네, 들어갈까요? 조금, 예, 조금 편안한 주제인데. 아, 예. 이순신 양군, 얼마 전에 한산 보셨다 그래서. 아, 그럼요. 예. 예. 저도 이 문제 봅니다. 아, 그러세요?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저희 우리 식구들하고 같이 봤어요. 아, 그래서 저도 같이 볼 겁니다. 아, 그래, 알겠습니다. 네. 자, 우리가 오늘 교양상식으로 우리가 하나 배워둬야 될 것이. 네. 이순신 장군을 이제 사실 죽이기 위해서 일본의 장수들이 음모를 했다는 것은 이미 다 드러난 사실 네. 아닙니까? 그죠? 이른바 고니시가 앞장서고, 또 가토가 가토를 필미로 해가지고 두 사람의 어떤 숙적 관계를 이용을 해가지고 이순신을 파도로 끌어들어서 이제 이순신을 죽이려고 하는 생각을 했는데 그걸 이제 조선 조정이 끌어들었어요. 손질을 끌어들고. 예. 그래가지고 이제 이순신을 불러가지고 빨리 파도로 가라 했더니 이순신이 그거 관계다. 속임수다 안 된다. 당연히 속임수죠, 그거를. 근데 그거를 필미로 해가지고 이순신을 죽여야 된다는 상소가 쏟아졌습니다. 그럴 때. 나타났다. 딱 한 사람. 이 징비록입니다. 저희가 징비록입니다. 유승룡 선생의 징비록 아시죠? 서해 징비록의 내용 중에 이게 있습니다. 유승룡 선생이 직접 기록한 겁니다. 네. 이순신은 명장이오니 죽여서는 아니 됩니다. 군사상 기밀의 이해관계는 멀리서 헤아리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예. 그가 싸우러 나가지 않은 것에는 반드시 생각하는 점이 없지는 않을 것이오나 청하군대 너그럽게 용서하시어 뒷날에 공효를 이루도록 하시옵소서. 이때 홀로 판중추부사 정탁이 가냈다. 정탁 등장. 홀로 다 이순신 장군을 죽여야 된다고. 이 비디오를 좀 비춰주세요. 아, 네. 있습니까? 아, 그럼요. 네. 이순신 장군 얘기잖아요. 아. 홀로. 제 얘기가 아니고 역사평가가 아니고 서해 유승룡 선생이 홀로 판중추부사 정탁이 간하기를 선조 앞에 간하기를 죽여서는 안 된다. 명장이다 하면서 그래서 이순신 장군이 사형에서 풀려나가지고 말 그대로 백의종군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이게 사면 얘기하시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럴 사면은, 사면은 어떨 때 사면해야 되느냐 얘기해줘 지금. 아니 이거는 역사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역사 얘기를 하는데 네. 그런데 이때 이 정탁 선생께서 이순신 장군을 구명하고자 했던 네. 상소문 논구 이순신차라고 하는 것입니다. 논구 예. 논한다. 제가 논합니다. 구 이순신 장군을 구하기 위해서 이순신차 차는 약식 상소문을 차라고 합니다. 논구 이순신차가 실려 있는 선현유직이라고 하는 그 책이 있습니다. 네. 이 책이 경북 예천 박물관에서 보물로 지정한다. 그래서 오늘 이 얘기를 이런 소식 나오신 거구나. 네. 그 더 중요한 거는 더 중요한 거. 10월 달에 전쟁 기념관에서 네. 인진왜란 430주년 기획전이 열려요. 우리 시민들 여기 가셔서 네. 정탁 선생의 논구 이순신차가 실려 있는 이 선현유적을 한번 보시면은 네. 인진왜란에 대한 생소한 네. 누가 진짜 양심이고 누가 정말로 나쁜 녀석들인지 볼 수 있는 좋은 공간이 되지 않겠는가 싶어서 오늘 이 주제를 뽑았습니다. 추석일 때 좀 내려가신 길 있으면 들리시면 좋겠네. 네, 10월 달에 전쟁 기념관이라니까. 아, 10월이니까 저도 꼭 보겠습니다. 다음이네. 네, 다음. 조금 이따가 좀 선선할 네. 때 아이들 네. 손잡고 가면서 임전열한 얘기도 해가면서 이 정택 선생의 기계 홀로 어떤 네. 거 이런 어떤 그 생생한 자료를 현장에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가끔 일주일에 한 번 정도씩 이렇게 현재 현실과 관계된 이 역사 문제 이렇게 책까지 들고 나오셔서. 네. 그렇습니다. 징비록. 네, 네. 얘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역시 또 이제 박사님이 좀 더 얘기하시려고 하면 꼭 기다리는 분이 있어요. 네. 구몽규 소장님. 빨리 가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빨리 가겠습니다. 자, 박상병의 뉴스 클래스. 네. 오늘 네. 감사합니다. 네, 내일 뵙겠습니다. 네. 조심 백은종. 그 투쟁의 기록. 개벽이 출간되었습니다. 윤석열의 등장을 예언한 채 개벽. 검찰공화국을 막아라. 무소불위의 검찰을 그동안 아무도 건드리지 못했다. 검찰을 손볼 세력이 어디에도 없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뛰는 검찰에 나는 국민이 있다. 전두환 군부 독재와 이명박근혜 정권마저 붕괴시킨 촛불 시민들이 그따위 검찰 출신 나부랭이들의 폭거에 굴하겠는가. 위기의 대한민국 윤석열 검찰공화국에 맞서 싸울 촛불 시민들의 투쟁의 지침서 조심 백은종 국가와 민족을 위한 그 투쟁의 기록 개벽 여러분의 지지와 성원을 기다립니다. 감사합니다.